1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 n에서 제5항을 구하시오. 이거 귀납적으로 정의가 됐네. 첫 번째 항이 나왔고, 이후타는 2항, 그러니까 N, 이건 AN, AN 플러스, 그러니까 이후타는 2항사의 관계가 나왔지? 그러면 이건 이제 수학,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N에다가 1, 2, 3 집어넣어서 푼다. 근데 사실 이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이 딱 보고, 아니? 요거 딱 보는 순간 이제 뭔지 알지?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 이건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인데,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우는 단원이니까,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풀자고,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등차수열을 이제 넘어서서, 그 얘네다 1부터 이제 찬스 집어넣는, 그럼 n이 1이면은, 그럼 얘네다 1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1. 그러면은 a2는 a1 더하기 4가 돼.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를 하니까, 3이다, 3. 그러니까 a2는 3이란 얘기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n에다 2를 대입해. 2, 그럼 여기다 2 대입한다. 그러면 a3은 a2 더하기 4라고. 그럼 a가 3이니까. 3에다 또 4를 더한다고. 이거 얼마? 7. 7. 그 다음에 n에다 3 대입해. 3 대입하면은 a4가 나오겠지? a4는 a3에다가 또 4를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7에다가 또 4를 대입한다고. 그 얼마? 11. 4를 더한다고. 그러면은 n에다가 이제 4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a5가 나오겠지? a5는 a4에다가 4를 더하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한다고. 얼마? 15.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귀납적.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안 풀지. 요거 딱 보고, 등차수열이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4. 그러면은 an이 나오지.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4 해놓고 이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제 풀게 된다. 일반항 구한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봤고. 가로 2번. a1이 6. an 플러스 1은 3분의 1 곱하기 an. n에다가 1, 2, 3, 점점점 대입을 해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이게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그러면 아예 이제 수학적 이제 귀납적 수열의 귀납법으로 귀납적 정의로 풀지 말고 등비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그러면 우리가 풀면은 A1은 A 첫 번째 항은 6이 되는 거지, 6. 첫 번째 항, 그러니까 두 번째 항, 뭐, 세 번째 항.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로 풀어보자고. 그걸 이제, 그, 일반항을 구해보자고. 일반항. 그러면은 AN은 첫 번째 항이 6. 6 곱하기, 공비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에 N-1제곱. 요게 이제 등비수열이지. 일반항 나왔고. 뭘 구한, A, 그러니까 5항. 그럼 AO. 그럼 AO는 6 곱하기, 3분의 1에 5 빼기 1, 4제곱. 4제곱.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은 6 곱하기, 3분의 1이 4개란 얘기거든? 3분의 1, 4개. 그럼 약분하면은 2. 2. 그러니까 27분의 2가 되겠지? 27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풀면은 더 쉽게 풀수 있다. 자, 그다음 2번. 자, 가로 3번. 그치. 시험에 나면 이런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a1이 1. 첫 번째 항. 그다음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2가 없다. 2가 없다. 그럼 뭐다? 이건 등차수열. 그럼 굉장히 쉬워지지. 만약에 3이 없다. 이렇게 더하기 3이 없다. 그럼 뭐다? 등비수열. 그럼 두개다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도 아니고 등차수열도 아니지. 그러니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시험에 이런 게 나겠지.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번 풀어자고.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어. n에다 그럼 여기다가 1이 들어가. 그러면은 a2는 2a1 더하기 3이 돼. 아, 그럼 뭐가 되냐? 그럼 a1이 1이니까 2 더하기 3이네. 2 더하기 3. 아, 2 더하기 3. 그래서 얼마다? 5다, 5.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는다고. 2. 얘나 2 집어 a3이 나와. a3은 2a2 더하기 3이야. 3. 그다 여기다가 2를 곱해서 3을 더한다. 그러니까 2를 곱하면 10 더하기 3이 되네. 그럼 얼마? 13. 13. 그 다음에 n에다 3 대입해. 그러면은 a4가 나오겠지? a4는
2 곱하기 A3 더하기 3, 여기다가 2를 곱한다고. 그러면 26에다가 3을 더하니까 29. 그다음 N에다가 4. 그럼 여기 이제 A5가 나오겠네. 그럼 A5는 2 곱하기 A4 더하기 3이다. 3, 그럼 여기다 2 곱하면은 58. 그러니까 58에다가 3을 더하니까 61. 그래서 61이다. 61.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절 정의를 연습을 한번 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막 이제 N에다가 막 1, 2, 3, 4막 대입해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에는 안 난다. 이건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번.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은 2분의 N 가로 N 플러스 1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아,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인데. 그러면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 그럼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모든 자연수 N이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 자연수 N의 시작. 1부터 시작하지, 1부터.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일단 시작부터 성립을 해야겠지. N이. 이건 문제가 안 돼. N이 1일 때. 문제 안 돼. 그러면은 요 공식에서 좌변하고 우변이, 좌변은 뭐냐? 만일에 N이 5다. 만일에 N이 5면은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라는 얘기야. 5. 그럼 만일에 N이 10이다. N이 10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까지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N이 1이면 뭐죠? 1 더하기에서 끊은 거지. 더하기 1에서 끝나는 거야, 1. 그러니까 좌변 1이 되는 거지. N이 1이면 그냥 1만 더하고 끝이야. 우변은 이제 다 1을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좌변하고 N이 1일 때 성립하지. 좌변, 우변, 1, 1이 같거든. 이거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시험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뭐 답을 구하라고는 안 나.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일단 첫 번째, N이 이제 시작하는 거, 자연수니까 N은 1부터 시작한다. 성립 번째.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 이건 가정이야, 가정.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니까 요 N 대신에 K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요 K만 쓰면 돼, N 대신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 되는 건 뭐냐? 그럼 이제 세 번째. N이, 자,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아니, 어려워지는 게 재밌어지는데. 그러면 N이 K 플러스 1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면은 이게 증명이 된 겁니까? 되지. 이거 왜 되냐? 아니, N1일 때 성립한다고 했잖아. 증명을 했지. N1일 때. 근데, 그러면 이제 N이, 그럼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K가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 집어넣으면은 2일 때 성립하는 거네? 그치? 1인 거 성립한다고 증명했잖아. 그럼 K에다 1 집어넣어도 된다고. 1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은 N1일 때 성립을 했으니까 N이 뭐일 때? 2, 1 더, N이 2일 때도 성립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N이 2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N이 2 집어넣으면은 3일 때도 되는 거네? 그럼 N이 3일 때 성립하면은 N이 4일 때도 되는 거네? 다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논리 구조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요걸 일단 이해를 하고, 왜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이해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다. 이제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한식이 요거지. 가정한식. 자,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이제 요 식이,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이제 1 더하기, 이거 한번더 쓸게. 자,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는 2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요건 이제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이라고.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 자, 가정한 식에서 K 플러스 1번째 성립을 가정하는, 그럼 K 플러스 1번째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식이라고. 그럼 그 식을 써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다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N이 K 플러스 1번째 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서 우변에다가도
K 플러스를 더하는, 그러니까 이거지. 양변에 K 플러스를 더한다는 얘기가 이거야. 이렇게 되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나오거든. 1부터,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더하기 K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가에 들어간 게 나왔네. 가는 뭐야, 이거? 이거지, 이거. 가에 들어가는 식이.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 2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자, 그래서 우리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이면은 요런 식이 나온다고. 요런 식이 나와. 이런 식. 자, 그러면은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는 거냐, 어떻게 보냐면은 요 공식에다가, 공식의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그러면 정말 공식에다가도 집어넣으면은 이게 나오는지. 그래서 공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만일에 얘랑 같으면은 그러면 증명이 된 거지.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식은 뭐야? 그래서 이 식은. 그러면 이제 요 식은 지금 그요요 문제에서는 얘를 지금 풀고 있잖아, 지금. 요 문제에서 보면 일단 이제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요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하면은 K 플러스를 묶었지. K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가 공통인수로. 여기 가로 K 플러스 1, 여기 K 플러스 1 있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었다고. K 플러스 1. 인수분해 했지, K 플러스 1로. 그럼 K 플러스 1로 묶었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으면은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네. 여기 이제 2분의 K가 남고 여기는 1이 남겠지, 1. 2분의 K 더하기 1. 그 다음은 어떡하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요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2분의로 묶었지? 2분의로 묶었다는 얘기는, 2로 묶었다는 이거지, 이거.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2분의 K 플러스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얘를. 얘를 2분의로 묶어서. 그래서 2를 밖으로 뺀 거야, 2를. 이렇게 되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요식이 나왔지, 요식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지금 간단히 한 거라고.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간변. 자, 그 다음 어떡하냐? 요 공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 N에다 K 플러스 집어넣어. 2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1에다가 또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어? 2분의 K 플러스 K 플러스 2? 똑같잖아. 그러니까 2는 1의 n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한 것 같으니까 n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한다. 그래서 모든 자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거지. 야, 이거 문제가 참그 여기서 답이 그래서 2분의 k. 2분의 k.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은 이거 이제 봐야 돼. 그래서 모든 자수 n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려면은 n이 1일 때 성립,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일 때 성립을 하려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이 어떻게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1번째 항은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야 된다. 그럼 양변에 더하고, 그러니까 가정한 식에다가 더하고, 그 다음에 요 우변의 식을 간단히 해, 간단히 해가지고 요 공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랑 같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연습. 좀 쉬었다 하자.